야초에서 남친 몰래 길이 재는 방법. 개동수 어서와. 오늘은 좀 늦었구나. 고마워. 사이렌 울리면서 양보하라고 개새끼들아. 사설 구급차 스피커로 욕설을 했다고. 맞나? 아무리 긴급한 상황이라고 해도 사람들한테, 시민들한테 당연히 비켜줘야 할 의무가 있지만, 그렇다고 저렇게 난폭하게 비켜줘. 뭐라고 한 거야 정확하게 워딩이? 양보하라고 개새끼들아. 씨발 진짜. 욕설을 퍼부으며 유유히 사라진다. 살다 살다 이런 양아치 같은 구급차량은 처음 본다. 이게 이제 퍼지고 나서 스스로 잘못했다고 인지하고 있다. 반성하겠다. 빨리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차들이 생각처럼 양보를 안 해주다 보니까 이송 중에 환자 상태가 악화돼서 욕한 거에 대해서 불편함을 느꼈다면 사과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달게 받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거 영상 없나요? 직접 듣고 싶은데? 영상 있으면 참 좋을 텐데. 영상 있네요. 보배드림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욕을 이제 그러니까 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난 다르다고 생각해. 진짜 웃기려고 한 얘기 아니라 비켜주라고 개새끼들아. 씨발 진짜 이러면 좀 약간 이해가 가죠. 막 기분이 나쁜 게 아닌데 지키라고 이 개새끼들아 씨발 진짜 이렇게 하면은 좀 짜증나거든요. 예. 그러니까 욕을 어떻게 했는지 그 톤을 한번 알고 싶어하고 제가 영상 달라고 한 거예요. 다르지. 그래도 저 인식이 좋진 않지. 아무리 급해도 비키라고 씨발놈들아 개새끼들아 이거는 어떻게 해. 말이 안 되지. 인식이 안 좋아질 거 아니야. 예, 좀 비켜주세요. 급합니다. 비켜주세요.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예.
저 일을 해보지 않아서 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뭔가 이게 보기엔 좋진 않아요. 예. 카리나 직찰 사진이 뭐 얼마나 이쁘다고 댓글이 이렇게 많이 달렸어요. AI 아니에요, AI? 어제 AI야, 이 정도면. 저도 장원영이랑 카리나를 지금 이제 지금 4세대 아이돌인가요? 제일 외모 고트로 꼽는데 나는 일편단심 카리나인 것 같아. 카리나라는 존재를 알고 나서부터 카리나를 뛰어넘는 그런 비주얼은 못 봤어. 어이, 말 안 되는데? 아니, 어떻게. 뭐 AI 아니야, 이 정도면? 손가락 잘 보자. 이거 AI 같은데? 와, 미쳤다, 진짜. 와, 정면 봐. 약간 그 미모를 보고 감탄을 넘어서서 와 어떻게 저러지? 약간 이런 그 경외감이 든다 그래야 되나? 그런 정도의 압도적인 이제 그 이제 비주얼은 사실 몇 없잖아요. 연예인 중에서도 뭐 한때 이제 김태희 완전 진짜 옛날 그 전성기 때나 고화질 룸짤 같은 거 보면서 와 대박이다 그랬을 텐데 그 정도 급인 것 같아. 저 사진은 말 안 되긴 한다. 얼굴이 너무 이쁘다. 장원영이 또 바로 바로 밑에 있네. 의사 파업을 제가 좀 피하고 싶었는데 여기 좀 많이 올라오네요. 왜냐면 제가 잘 몰라서. 이게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제 의사를 증원한다. 의사 간호사 인력을 더 이렇게 보충해서 자격 요건이 좀 많이 떨어지는 사람이 있어도 어느 정도 이제 충원해서 그렇게 늘리겠다라는 건데 밥그릇 싸움이다라고 하더라고요. 맞죠? 제가 알고 있는 게. 예.
의사 저 사람들 마인드가 역겹다고. 증원하면은 이제 입지가 낮아지죠. 이제 뭐 그냥 간호사, 간호조무사랑 비유해도 될것 같은데, 간호조무사들을 간호사를 시켜줘버리는 거죠. 예. 인턴을 의사로 시켜주는 것도 아니고, 이제 그런 거야. 아니, 좀 비유가 좀 그런가? 왜? 그러니까 간호사랑 자격 요건이 안 되는 거잖아. 좀 낮잖아. 그러니까 뭐 대학 입시할 때도 좀 그거를 이제 더 넓혀준다는 거 아니야? 허들을? 그런 거랑 비교가 안 되는 거야? 그러면은 뭐 약간 다 자격은 되는 사람들인데 그 의사나 간호사나 증원한다는 거는 다 자격을 갖춘 사람들인데 뭐 너무 많이 받아서 그런 거다? 그러니까 더 늘리는 거면은 이제 진입 장벽을 더 낮추는 거죠. 네, 커트라인을 살짝 떨구는 거죠. 커트라인을 조금 떨구는 건데 이제 기존에 의사하고 있던 사람들은 아니 얘네들이랑 우리랑 같은 선상으로 보는 게 맞아? 나는 얘네들보다 더 공부를 빡세게 했고 더 높은 진입 장벽에 있을 때 그때가 그게 기준이었는데 이렇게 기준을 떨궈버리면 우리의 권위 이게 뭐가 되는 거야? 그런 건가? 장벽은 그대로고, 그러니까 그 난이도는 그대로인데 장벽은 그대로인데 더 많이 더 많이 받는다. 그러니까 이제 공급이 많아지니까 그만큼 가격 그 경쟁력이 내려가겠죠 아무래도 사람이 많아지니까. 뭐 자격 요건 자체를 떨구는 게 아니라 더 많이 받는 거니까 이제 한정된 그 수가 있는 건데 그거를 더 넓힌다는 거죠. 그래서 너도 나도 의사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많을 테고 좀 뭔가 이길 하나만을 보고 쭉 달리던 그런 정말 정통 그 의료인들이 좀 없을까봐 그거에 대한 걱정도 있을 것이고 우려도 있을 것이고 본인들의 입지가 조금 낮아질 그런 우려도 좀 있는 것이고 근데 사람들은 안 그래도 인력 부족하고 그러고 있는 상황인데 의사가 없어가지고 수술할 사람이 없어가지고 사람이 죽어가는 이런 판에 지금 그 니네 입지나 니네 위상이나 그런 게 중요하냐 결국 니네도 환자가 있어야 너네도 존재할 수 있는 건데 그 환자 수를 너네가 감당하지 못할 거라면 왜 일자리가 뭐왜 이렇게 뭐 일손 부족하니 어쩌니 징징거릴 땐 언제 의지와서 증언한다 그러니까 파업한다 그러고 이게 뭐냐 그런 거죠 지금 예 조금 아주 뭐 이거 관련으로 그냥 클릭도 안 했는데 여러분들의 대략적인 설명과 이런 것만으로 지금 바로 메타인지 깔끔하게 지금 해버렸죠? 예. 결론은 뭐냐면, 결론은 사실, 증언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증언을 거부하는 그 사람들이 이 몸부림을 치면서 이 증언을 거부하고 막 이렇게 파업하는 거는 무슨 심리일까요? 밖으로 뺏기기 싫으니까 열받으니까
좋은 수도권 자리가 경쟁률이 세지니까. 수학과 가면 무슨 헌팅 클럽 줄임 디귿디귿. 예전에는 가만히 앉아가지고 뭐 진료 보고 이렇게 했던 게 우리 병원에 진료 보러 오는 사람들이 뭐 그냥 점심시간 전까지 그냥 계속 꾸준히 이어지고 점심시간 끝나고도 환자가 계속 꾸준히 이어지는데 예 그거보다 좀 줄어드니까 경쟁을 하기가 싫은 건가? 왜 경쟁을 하기 싫지? 그 사람들은? 애초에 경쟁을 하기 싫었기 때문에 아무나 할 수 없는 직업을 택했고 그 직업을 얻기 위해서 내 인생을 시간을 갈아서 의사가 된 건데 이제 와서 나라에서 의사가 많이 없다고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의사들이 좀 일손이 부족하니까 증언을 이렇게나 하겠다고 그럼 나는 뭐가 된 거지? 이 입장인 거죠. 두 쪽 다 이해가 간다 나는 근데 두 쪽 다 이해가 가는데 그래도 좀 더 사람의 생명을 살리고 뭔가 의사로서 그 뭐 선서하잖아 히포크라테스 선서인가 그거 하잖아. 그런 어떤 생명의 존엄성과 숭고한 그 정말 원론적으로 그 직업을 놓고 보자면 증언을 하는 게 맞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받아들여야지. 예. 앞으로 아플 사람들이 더 많아질 텐데. 그쵸? 증언하면 우리가 손해보는 일도 좀 있어요. 증언했을 때 일반 시민들이 손해보는 부분은 뭐죠? 건보료가 오르죠. 건강보험료가 오른다? 네. 의사들 급여가 오르니까 건보료도 오른다. 한때 제가 잘 벌 때 건보료 막 3,400씩 냈거든요. 달에. 예. 평생 낼 건보료 냈으니까. 예. 넘어갑시다. 강남 아파트 넣어줄게는 뭐야? 42번 분의 외부 아스펙을. 아 요즘 이 그 저 선 보는 프로그램이죠. 실루엣으로 가려놓고 스펙 얘기하고 이제 남자들 타임 끝나고 이제 여자들 타임이구나. 50억 원대 자산가 집안. 신혼집으로 강남집 증여 예정. 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제대로 조사하는 거 맞을까요? 이거 뭐 저 등기도 떼보고 확실하게 봐야지. 예. 주장만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 출연자의 주장만으로 받아들여지면 안 돼. 이거는 등기도 떼보고 다 해봐야 돼. 그래야 확실하게 저기를 하지. 이렇게 자극적인 소재로 화태를 어머니께서 주신다고 하시니까 같이 와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와, 와. 뭐요? 아파트를 어머니께서 주신다고 하시니까 같이 와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와, 와. 부모님께서 굉장히 이제 많은 것을 이제 제공을 해주시는데 혹시 이제 처가에 뭐 제사라던가 뭐 아니면 종교 행사라던가 그런 특이사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벌써 집을 받을 생각이네. 뭐든지 하겠다잖아 지금.
아 지금 집 얘기를 지금 일단 지금 벌써 다들 집 가졌네. 네. 아. 아 근데 요즘 메타긴 해요. 워낙 사람들이 이제 똑똑해지고 계산하기 좋아지다 보니까 예 결혼하면서 결혼하고 나서도 계산을 한대요 서로. 그래서 내가 좀 손해본 것 같고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불행해지는 거고 그러면서 이제 그 싹 트는 거예요. 그 신혼부부가 4년 안에 이혼할 확률이 여러분들 27% 27% 그러니까 3분의 1은 3분의 1 정도는 4년 안에 이혼을 한다. 신혼 부부가 이혼할 확률 4년 안에. 예. 그러니까 불행하다고 느낀 사람들이 많은 거지. 똑똑해져서 계산한 자꾸 계산하니까 예. 본전 찾고 막 계산하고 이러니까 결혼이라는 거는 이제 그냥 진짜 내가 내 모든 걸 꺼내서 줄 수가 있어야 결혼할 수 있는 거야. 예.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결혼도 진짜. 뭔가 웃기다. 뭔가 웃겨. 해봐. 손가락에 마술 달아지는 마술. 오케이. 와. 손가락 어디 간대? 손가락 어디 간대? 와. 연예인들이 기를 쓰고 뜨려고 하는 이유? 신인 모델과 화보를 찍는 조선이 딱히 뭐 실수하진 않았는데 어색하다고 굉장히 무안해준다. 다시 모델은 굉장히 민망해하고 뭐만 하면 다시를 반복한다. 사인신 현장 분위기에 결국 눈물을 보이는 모델. 스태프들도 다 같이 면박을 주고 어찌저찌 촬영을 끝냈다. 다음은 조선이가 신민아랑 촬영할 때 반응. 아니 너무 안 예쁘네 이거보다. 네. 원래 파파라치 아래봐. 아 그래? 그럼 한 네. 네. 살짝 피 나왔다. 오늘 피 나만이 그냥. 예. 역시 민민한 내담해. 신민아가 뭔 말을 하나 그래? 하며 수긍하는 조선이. 신민아가 한 걸음 한 걸음 뛸 때마다 얼른 뛰어가서 카메라 보여준다. 아 그래? 소속사가 어디니 넌? 모니터링하면서도 스태프들 전원이 우쭈쭈해준다. 배우가 이렇게 다르니 기를 쓰고 뜨는 수밖에. 재밌다. 아, 그래? 이태원 참사 국가 책임 물음 법원 업무상 과실 인정에 힘이 실렸다. 새로운 국면인데 이거는 아, 그 근거는 자, 근거를 들어봐 여러분들. 근거를 듣고 예, 생각을 해 봅시다.
지난 2022년 할로윈 대위 전으로 이태원 지역에 예년보다 훨씬 많은 인파가 집중될 것이라는 예견이 되는 상황에서 정보보고서 등을 통해 사고 발생의 위험성을 인식했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으므로 혐의가 꽤나 그럴듯한데 나는? 그럴듯하다고 봐. 사람이 말도 안 되게 몰리니까 이태원 때 사람 홍수잖아. 사람의 홍수를 이루잖아. 그거를 보고 나서 이게 좀 약간 위험할 수도 있겠는데라고 생각을 해야지. 이 사람들은 더 예민해야지. 그래서 재판부가 사고를 예견하고 있었다라고 판단한다. 근데 그런 분석이 지금 있다라는 거야. 힘이 실릴 수도 있다. 꽤나 그럴싸하다. 국가는 시민의 안전을 응당 보호할 의무가 있다. 참사 당시 여러 인파가 몰린다는 신고를 여러 차례 받았으나 적절한 조치 및 대응을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국가의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그럴 수 있다고 봐. 꽤나 맞지. 판결이 어떻게 날지는 모르겠어요. 네. 이승우 인스타까지 들어가고 뭐 하는 거야? 이승우랑 헷갈려갖고 뭐 하는 거야, 이거? 참. 아휴. 저런 거 보면 국평호라는 말이 조심스럽지가 않아. 뭐 일부죠, 당연히. 예. 7만 원으로 10억을 번다고? 뭔 말이야?
아, 유명한 화가 그 뱅크시. 뱅크시가 이렇게 그 길거리에서 6만원, 7만원에 자기 그림 판다고. 그래서 사람들이 별로 관심 없게 생각했었는데, 뱅크시가 이제 본인 SNS에다가 이거 사실 나야 그러는 바람에 이거 뱅크시 그린 사간 사람이 10억에서 20억 원 정도로 껑충 뛰었다고. 10억이랑 20억 원 가치를 매기는데 저 돈 주고 산 사례가 있나? 난 솔직히 잘 모르겠어. 뭐 이게 얼마짜리다 그러면 오, 사람 놀라긴 하는데 그게 1차원적 반응이고 진짜 판매가 이루어지냐는 거지. 누가 사지? 산 사람이 있나?